they just haven't got a chance of getting on the market, you know? You know, not the way the prices are at the moment. It's just absolutely crazy. Chaque fois que je fais une démarche, je regarde les prix, je tombe sur le dos parce que c'est époustouflant tellement c'est cher. That I don't know. It's a gamble. 2005년 전 세계 집값이 동반 폭등하고 있다. And what business probably is the biggest bubble we've ever seen. It's encompassing more countries, and we're seeing bigger increases in prices than ever before. It's very troubling to hear that many people commonly will say to me, well, in my market, housing prices have never declined, and they will never decline. It's just that kind of myth that will eventually lead to a crash. 하늘로 치솟는 집값. 세계 집값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사상 최초 최대 글로벌 가격 폭등. 그 거품의 끝은 어디인가? 'A building called the America, and we're on the 35th floor. We're facing south, west. You get dramatic sunsets. You have a balcony. This was originally a two-bedroom. She opened up. 뉴욕 맨하튼 중심가의 한 고층 아파트. We lead to the master bedroom. 우리나라로 치면 20평대 규모에 해당하는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다. West has a very nice-sized walk-in closet. 큰 옷장이 딸린 방 하나에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욕실 한 개. 뉴욕의 독신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아파트다. 이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 무려 11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을 호가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러나 전망이 빼어나고 도심에 가까워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방 3개에 욕실 3개. 50평대 규모의 이 아파트가 무려 699만 5천 달러, 우리 돈 70억 원이 넘는다. 마감 공사 중인 이 아파트는 분양 단계에서 벌써 몇 차례 집값이 뛰었다. 웬만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내보기 힘든 가격이지만 물량이 딸리는 형편이다. 맨하튼 최고의 전망도 가격이 한몫을 한다.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이다. 지난해 미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13%, 뉴욕은 이보다 높은 30% 상승률로 세계 최고의 부동산 시장임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뉴욕입니다. 뉴욕의 주택 가격은 지난 5년간 약 두 배가 올랐습니다.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낮은 이자율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미국 대도시의 공통된 현상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지역인 캘리포니아. 그중 LA 해안가 단독주택의 경우 5년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집값이 날개를 달았다. 연간 12%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심장 상하이.
대역 개방 이후 세계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하이도 세계 집값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다. 상하이 푸동지구의 최고급 아파트. 이 아파트의 4년 전 분양가는 192만 위안, 현재 매매가는 960만 위안으로 우리 돈 12억 원이다. 那主要卫生间里面的这个浴缸是一个超大型的按摩浴缸。 4년 만에 무려 5배나 올랐다. 世贸滨江就是最高的时候应该是今年的2月份、3月份，这两个月是世贸滨江的房价涨到了一个顶峰，最高价格成交价有4万多一平方。 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시내 중심가 아파트로 이사 온 한 가족. 자고 나면 뛰는 집값이 신기하기만 하다. 상하이에선 최근 해마다 30%가량 집값이 오르고 있다. 가격이 뛰면서 너도 나도 주택 구입에 나서 부동산 거래가 본물을 이룬다. 부동산 경기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所以当时的每个中介公司老板也高兴，员工也高兴啊，而且呢，整个月统计下来，就平均一个人至少有3套以上的成交量，也就是整个公司可以达到4-50件以上，那这个利润是非常可观的。 수도 베이징의 주택 가격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년 전 아파트를 구입한 후비쿤 씨.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장만한 이 집 덕택에 그녀는 앉아서 꽤 큰 돈을 벌었다. 평당 7천 위안이었던 집이 평당 1만 천 위안까지 오른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뛰었다. 후비쿤 씨는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올 상반기 베이징의 집값 상승률은 약 19%. 중국의 주택 가격은 개혁 개방 이후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이제 중국의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이 강한 프랑스에서도 집값은 날아오르고 있다. 파리 중심가의 한 아파트.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이 집은 실내가 3층 구조로 설계된 최고급 주택이다. 5년 전 가격이 우리 돈으로 26억 원. 지금은 36억 원까지 뛰었다. 파리의 고급 주택은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가격이 올랐다. En fait, on est sur une croissance qui est supérieure à 10%, en moyenne 15% dans Paris. Sur le très haut de gamme, c'est une et les grands appartements, c'est l'augmentation est un petit peu moins forte. 최근 7, 8년 동안 파리의 집값 상승률은 일반 가정의 소득 증가율을 크게 넘어섰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사람들이 내놓은 집이 비싼 값에 팔리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On a découvert une mécanique qu'on n'avait jamais vue opérer en France. C'est ce mécanisme d'auto-entretien de la hausse des prix. Auto-entretien de la hausse des prix. We have two satellite channels. But this one will be on 영국 런던은 유럽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다. 1997년 이래 영국의 집값은 두 배 이상 뛰었다. 이 아파트의 경우 8년 전 가격은 20만 파운드였지만 지금은 41만 파운드를 호가한다. 영국 경제 호황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주택 물량이 극히 한정돼 있다. The demand increases, the supply goes down because obviously the number of homes being built, new homes being built aren't matching the levels of demand. So that gives to the price rise. 호주 시드니도 집값 상승 대열에 빠지지 않는다. 호주의 집값은 1997년 11% 상승을 시작으로 2003년엔 23%까지 올랐다. 집값의 보금 행진이다. 인근 뉴질랜드의 집값도 지난해 20%가량 오르는 등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클랜드, 웰링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 같은 주택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 조사 결과 지난 8년 동안 세계 각국의 집값이 최고 200%까지 빠르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세계 집값을 역사상 최대 거품이라고 경고한다. 그 거품의 규모는 3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을 거품으로 볼 것인가? 이를 둘러싸고 현재 미국 내에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미국 부동산 업계의 성공 신화인 바바라 코크라는 거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가격이 오를 때마다 거품 논란이 일었지만 이는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People are mistrustful because they think it can't be this good this long. But you know, every single person we sold a property to over the last 5 years was convinced they had bought at the top of the market, and every one of them were totally wrong. It's just a natural thing to be fearful when you're stepping up and putting all that money on a table. 올 초에도 미국 내에선 주택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변함없는 호황을 기록, 예측을 비춰갔다. 가격이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폭락은 없다는 것이 코코란의 주장이다. My idea of a bubble, I picture a big fat balloon when it pops a big bang and everything falls to the ground. I don't see that at all. We've had little drop-offs in different markets where prices have dropped in a year by 5%. But who cares when 3 years later they've gone up by 42% collectively? 미국 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현재 집값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정상적인 가격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They've been saying that we've been in a bubble for the past 2 to 7 years, depending upon who you ask.
The bottom line is that there is simply not enough inventory in the New York marketplace for there to be a real bubble, unless there were to be some sort of economic disaster that would change the entire complexion of our country's economics. Demand and supply here in the New York City, I would say actually, economical-wise, it's the appreciation of the value. 그러나 유력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거품 붕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거품이 있을 때마다 거품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만들어졌던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You think back to the dot-com bubble, the stock market bubble in America in the late 1990s. No investment bank economists or analysts said then it was a bubble. And I think it's a bit the same with the housing bubble. If you work in financial markets, you want, you know, the good times to continue because there's more money to be made. In the midst of the bubble, you don't know whether it's a bubble or not. For a real investment opportunity, you don't know whether it's a bubble or not. And it's only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when you see prices collapse, that you say, oh, that was a bubble. 주택 거품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선 IT 붐이 일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혁명으로 IT 수요가 폭발했고 수많은 닷컴 재벌이 탄생했다. 아이티 업계의 성공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도 새로운 호황을 맞았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너도나도 기술주를 사모았다. 주가가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다. 1996년 1000포인트 선이었던 주가는 2000년 초 5000선을 돌파했다. The amount that people were paying for stocks relative to the underlying profitability of the firms was just crazy. 주가가 폭등하자 증권가엔 사람들이 넘쳤다. 이윤이 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묻지마 투자가 횡행했다. People who warn about it early on, they're proved wrong because the market keeps growing, and so people forget about those warnings, and it keeps on going up. 그러나 주가의 고공행진은 기대만큼 오래가지 못했다. 적자 기업들의 속출하면서 주식 거품은 곧 꺼졌다. 기업과 개인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미국 경제는 침체의 나락에 빠져들었다. 주가는 불과 1년 만에 3000포인트나 하락, 대폭락이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그린스펀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그린스펀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 결과 미국의 기준 금리는 3년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유례 없는 저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도 조금씩 회복됐다. 시중의 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자산, 바로 주택이다. What happen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 is we had a lot of volatility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a lot of people lost money and people became concerned with the volatility of investments. And they moved towards real estate, not just in New York, but across the whole country. 은행도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은행은 30년 고정금리 상품보다 초기 5년간 이자율이 훨씬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Let's give an example of $1 million mortgage. If someone was to borrow $1 million today on a 30-year fixed at 6%, the monthly payment would be $5,995 a month.
That same product on a 5-year interest only at 5%, the monthly payment would drop to $4,166. That's almost a 30% savings in the monthly payment, meaning that that buyer would actually have 30% more buying power. 더 저렴한 이자로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택 구입에 눈을 돌렸다. 미국 도시 곳곳에서 주택 붐이 일기 시작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집값은 계속 오르기 마련이다. Yeah. 주택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보유하고 있는 집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살던 집을 팔고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더 크고 좋은 집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We moved here in 2002, and we just sold last year and bought a bigger house last year. So now we're in that house. Mm-hmm. Yeah, so. So how much, money did you get profit from the first property? From the first one, just in 2 years, about $200,000. Yeah, we have a nice equity right now, so that's why we're looking to move up. Mm-hmm. Yeah. 사람들 사이엔 부동산보다 좋은 투자는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주식 버블 붕괴 후 투자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한 집주인은 최근 집값 상승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It was a very good investment when I bought my apartment. It really has gone up, maybe $1 million. 증시에서 자금을 뺀 프레버만 씨는 은행 대출을 이용해 여러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부동산에 그녀는 더 믿음이 간다. You know, you have something you can hold on to. It's stock market. You have a piece of paper, and you know what happened with Enron and Worldcom and. 주택 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올 초 LA 외곽에 집을 구입한 한국 교민 가정. 집값 52만 불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무리한 대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 집을 살 때 이자가 샀었은 10%만 다운했어요. 10% 다운하고 1차, 2차 이렇게 이제 융자를 얻었는데요. 1차는 이제 제가 론이 합해서 좀 50만 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5만 불 정도는요, 1차 융자인데 페이먼이 한 1,500불 정도 돼요. 그리고 2차 융자가 한 400불 정도 돼요. 4패스 한 1,900불 정도 되거든요. 현재 미국의 주택 구입자 상당수가 은행 대출. 그중에서도 이자율이 싼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해 집을 사들이고 있다. 10명 중에 한 7분은 네가티브 론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페이가 봉급들이 많이 오른 것들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집값은 뭐 배로 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게지 페이먼을 그만큼 부담할 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는 주택 가격의 거품을 키우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지난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7개 나라를 부동산 거품국으로 지목했다. 공통된 원인으로는 저금리를 꼽았다. 미국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금리가 동시에 내려가면서 세계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In fact,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decade is a very considerable liberalisation in mortgage markets. It's much easier for people to get credit now. And of course, if they can get more credit, that feeds through into higher house prices. Principal dans tous ces pays, ce qui explique d'ailleurs qu'en France, la hausse des prix se soit observée partout, même sur les plus petites villes,
une cause commune, c'est un crédit plus abondant, moins cher et beaucoup plus long. 중국 상하이도 은행 대출의 약 90%가 주택 관련 대출이다. 시장은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에 사는 런웨이종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됐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5채를 사고 팔았다. 그 과정에서 얻은 시세 차익이 440만 위안. 우리 돈 6억 원의 거금을 벌어들여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他们都觉得哎呀你为什么买那么高，我买那么低呀，后来没买，没买以后，后来我们就是因为我们这个房子买了以后，一年我们就交房了，我们一年以后就全就涨到12,300了，12,2000到13,000的价格一平方，然后他们就后悔了，哎，我有个女性朋友。 런웨이종 씨가 단기간에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값싼 은행 대출 덕분이다. 그는 얼마 전 은행에서 빚을 내 구입한 한 아파트에서 투자 금액 3배의 이익을 남겼다. 300万的我拿其中300万其中的100万去还给银行。 然后我不是挣了200万吗？200万里面其中有50万是当时我投资的50万，那我最终不是挣了150万吗？从我的投资角度来说，我花了50万就挣了3倍。 은행 대출을 이용해 주식처럼 집을 사고 파는 투기는 시장의 과열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近来，在全国许多地方住房销售出现了很不正常的现象。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 국민주택 분양에까지 일부 투기 세력이 가세해 전체 분양 열기를 달구고 있다.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몇 달씩 줄을 서는 집 풍경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一个月、两个月，一年我在这儿他卖我就放我也在这儿待。在这排队排多长时间了？一个多月了。就有可能一个人就买十几套、二十几套，而且都很多都运用了银行的一些贷款。 来赌这个人在赌房价的上涨，一旦上涨以后，他们很快就把它抛出去了。那么呢，他们的这笔资金的特点是叫游资，就是这个资金一旦上海的楼市觉得不好，他有可能就会撤出，哪里楼市好了，他又会去进入，这是他资金的一个特点。那觉得这个蛮容易就赚钱的，而且这由于这个房价上涨的幅度蛮厉害的。 可能一年就翻了一番了，那么我变成了有很多是短线的投资者，等于说炒啊，炒作了，我像炒股票一样，对吧？我今天买了，我上个月就卖掉，是这个概念，是这个是另外一个需求。외국 자본도 상하이 주택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 상하이 시내의 한 최고급 아파트. 한 달 임대료만 우리 돈 약 800만 원인 이 아파트는 대부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Here we have the 영어를 구사하는 안내원이 외국인 고객을 전문으로 상대하고 있다. 어느 방향? We have the nice view. From here only 5 minutes to subway station and actually 2 minutes drive to the highway something 10 minutes to both tunnel. Refrigerator. Ah, and this, 현재 상하이 시내 고급 주택의 약 60%가 외국인 소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국제 유동 자금이 상하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We've seen a lot of European companies coming here, especially German, French, some groups out of the UK, Israeli, in the Middle Eastern money, and also. American groups coming in. So some of those are very big groups, as you're aware, such as Morgan Stanley or Goldman Sachs, Deutsche Bank Real Estate. 但是应该说这块对我们的市场也确实有一些冲击。像今年1到4月份，上海这个外境外资金购买上海住房的大概有40个亿人民币。
那么这个呢，就是，对上海的房地产市场的房价上涨呢，也确实带来了一定的冲击。 저금리에 따른 주택대출 증가와 외국 자본. 이로 인한 상하이 주택시장의 거품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초 분양을 시작한 푸동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은 오래전에 완료됐지만 전체 세대 중 40에서 50%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다. 집주인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다. 像这种属于豪宅哈，比较高端的物业，很多人他是有好几套房子的，他不一定会住进来，所以他的概念就是这边可能很少住，然后那边也很少住，但房子太多了，这是一种情况。还有一种情况，他是真的是投资的，投资的他不需要出租，也不需要住进去，就空着，宁可空着也没关系，所以说就导致了我们会出现这种现象。 상하이에도 거품에 대한 논란은 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높아졌고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만큼 거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상하이 집값은 소득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GDP 상승률보다도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 但是中国来讲呢，就是比如说上海。 现在房价来讲，就是说内房以内房子是2000，每平方米是2万多块，是吧？哈，但是上海的民众的收入一年，就是说可支配收入来讲，也是1万6000多，是吧？哈，你加三口也是5万块钱左右。那么你等于就是说一年可收入来讲，只买2平米房子，你搞如果100平米房子要50年时间，你才能买到，那么这个时候有没有泡沫？ 很大很大的泡沫，所以来讲，我这一直在说，上海的房地产市场肯定很大很大的泡沫。 결국 중국 정부는 집값 거품을 잡기 위해 지난 5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한층 강화하고 구입 후 2년 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최대 20%까지 물리기로 했다. 시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열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房价上涨比较高的这样一种问题呢，特别是随着房价上涨，投机性的购房进入，对于市场的冲击比较大。那么中央政府呢，从今年开始采取了一系列措施，主要的政策呢就是从投资和需求双向调控。 那么从供给和需求双向调控，供给呢主要是增加适合中低收入家庭购买的普通商品住房，需求呢主要是抑制打击投机性的需求，那么一定程度呢控制投资性的需求。 미국의 상황도 심각하다. LA에 사는 에드르네 씨는 LA만 주택 네 채. 그리고 유럽에도 주택 두 개를 보유한 부동산 투자자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은행 대출로 만들었다. You do that improvement, you get the appraisal. Suddenly the bank is lending you money on the increased value of that property. You take that money, you run and look for another property and put it as a down payment on the property number two. Water the grass, so your trees are dying. 그녀는 가격이 덜 오른 집을 산 다음 집값이 오르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집을 사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집을 사모았다. Made a hole in the wall. That's what, 42? So that's $4,200 a month that I had. For no one month. Yeah, to be able to cover for the mortgages. Next property? That's my next house. Next house. That's my next. 에드르네 씨는 곧 또 다른 부동산을 살 계획이다. 물론 대출을 이용할 것이다.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They are going up month after month. This is not stopping here. And you know, and if they're going up, it's because people keep purchasing, and you know, interest rates are still very low. So for whoever has you know a mentality of investment, this is an excellent opportunity.
LA에선 부동산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정식 회원만 550명이 넘는 LA 부동산 투자 클럽.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가 열릴 때면 곳곳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행사장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Not exciting. This is more exciting. Yeah. Stock market goes down, you lose money. Like I bought IBM about 3 years ago for 90, and it had gone down to about 73, and I think today it was up to about 79. So where's my profit in 3 years? There's none. Real estate is a much better way to go. I'm actually a school psychologist for 25 years. And I just developed a hobby in real estate, and it became a passion, and I thoroughly enjoy it. So it's what I do when it's my own therapy away from my school job. Have you ever invested in real estate market? No, I'm brand new at it. What made you decide to put your money? Well, I just decided that it was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place for me. I've been in another career most of my life, and I decided that since that career is ending, that I was going to get into real estate investing. Debt relief, or they're going to have to try to rent it out and take a 3 or 4. 현재 미국에선 새로운 주택 구입자의 24%가 단기 수익을 위해 부동산을 재빨리 팔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다. 특히 LA 지역의 투자자들이 극성이다. 이들은 LA뿐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몰려가 부동산을 사모으는 것으로 유명하다. And they were calling us the California locust, that we come into their neighborhoods like Las Vegas and Phoenix, and we buy up everything in sight, and then they can't. There are blocks in some of these new construction sites where there's a whole blocks of empty properties where the people have gone in and then they couldn't rent them. What type of loan did you get it? We have interest only. We're getting interest only loans right now, and. Because it's so affordable, it makes the property very affordable if you do that. So we are investing in Nashville, Tennessee, and in Florida, and in Idaho. Those are the three places. So we have a duplex in Nashville, Tennessee. We have a duplex in Idaho, and we're buying a single family house in Florida that we're supposed to close on probably in a week. And this is within 2 weeks. I haven't made any payments on the house.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주저없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값이 오르면 재빨리 팔아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예상대로 계속 오르기만 할까? 오늘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 튤립. 이 튤립꽃 속에 거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투기 광풍이 불었다. 독특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튤립이 부유층들의 취미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수십 길더 수준이던 희귀종 튤립 한 송이의 뿌리, 구근이 하루아침에 수백, 수천 길더로 치솟았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1636년 3천 길더짜리 튤립 한 송이면 온갖 가축과 생필품을 총망라, 그야말로 한 살림을 차릴 수 있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격이었지만 튤립 부근의 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농부들까지 집과 땅을 팔아 튤립 거래에 나섰다. 심지어는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것까지 미리 확보하려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다. 늦기 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I think as people saw that the prices were going up and up and up, and they never seemed to come down. So as with any classic economic boom, there didn't seem to be any risk, and that led people to pour into the trade and start dealing their own small savings in tulip bulbs. 왕실이 진정에 나섰으나 사람들의 투기 행렬은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거품은 한순간에 꺼졌다. 1637년 2월, 튤립 구근의 값은 수천분의 1로 떨어져 제자리를 찾았다. 광풍의 끝은 허탈했고 비참했다. The tulip mania obviously has lessons for us today.
what we can see is people who are not very experienced stock market investors getting in over their heads, dealing in trades in commodities which they don't really understand, and not recognizing the warning signs to get out. Don't assume that markets are going to continue to rise. The why? 일본도 거품의 붕괴를 경험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선 토지와 집값이 매년 30%가량 폭등했다. 당시 일본엔 토지 불패 심화가 팽배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를 비웃듯 집값은 거짓말처럼 내려앉았다. その前から日本は都市神話という、いわゆる土地の価格はですね、常に右肩上がりという形で上昇しているという神話的なものがありまして、そういうふうにほとんどの方は思ってたわけですね。 したがって土地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資産的には価値が高いということで、不動産に投資するというのが他の金融資産に投資するよりももっと効率的だというふうなことが言われてたわけです。 불패 신화는 결과적으로 없었다. 거품 붕괴와 함께 집값은 50%가 넘게 하락했다. 지역에 따라 3분의 2까지 폭락했다. 1994년 평방미터당 412만 원이었던 한 아파트는 10년 동안 가격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한 번 폭락한 집값은 지금까지도 전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도쿄주택공사가 거품 당시 분양한 이 아파트는 거품 붕괴 후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분양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 손해를 보고 팔 수 없어 계속 집을 갖고 있던 주택공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집값을 70%나 파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했다. 거품 당시 비싼 값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도리가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돈 주고 샀던, 맨션을 샀던, 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본인이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당시에 설정했기 때문에 두 채 이상 가졌던 사람이면 결국은 손해를 봤을 테고, 한 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가 하락이 됐으니까, 현재는 평가 하락이 됐으니까 1억짜리가 지금은 거의 뭐 4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금융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품의 붕괴는 일본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연간 3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끌어다 부동산을 사들인 개인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은 살던 집을 차압당하고 거리로 나앉았다. 도쿄 시내 곳곳에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은 문을 닫았고 실업자들이 양산됐다. 화려한 시절을 구가해온 일본 경제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쳤다.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급감하고 경제 전반이 위축됐다.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불황의 여파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주택 거품은 어떻게 될까? 최근 곳곳에서 불길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끝없이 치솟던 영국의 집값이 최근 10개월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주택 거래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있었던 소폭의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이 흔들리는 것이다.
We did expect, there were 2.25% rises in the market last summer, which had a very negative effect on the market for the last 6 months of last year. 영국 최대 규모의 이 부동산 정보 회사는 집값 상승이 정점에 다다랐으며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전망한다. Certainly, it's been a very good time for those that have invested in property in the UK in the last 5 years. But like all good things, it has to come to an end sooner or later. And we are finding that we're going to have a pause probably for 12 or 24 months. 미국에서도 거품 붕괴의 조짐이 보인다. 주택 열풍이 뜨거운 LA 한편에선 최근 들어 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무리한 은행 융자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빚을 감당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They just bought their property in March of 04 and they have a $445,000 loan on their property that is now in default. Most properties have multiple loans, but there's no limit to the number of loans on a property. 이 파산 매물 회사는 앞으로 부동산 차압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e got a loan 1, 2. Volume of foreclosures that we pick up every day will start to increase. We're already seeing it in some of the counties. We're seeing it already, for example, in San Bernardino County and parts of Los Angeles County. But we expect that trend to continue in the next couple of years. 왜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가? 최근 미국은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원금 없이 이자만 낸 사람들은 곧 원금 상환 시기가 돌아온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줄줄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상황은 낙관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It's also a big problem that there's a lot of money borrowed with housing as collateral. So if indeed the boom comes to an end and there is a house price decline, there are trillions of dollars in the United States with those houses as collateral. And the default rate will rise and some agencies like Fannie Mae and Freddie Mac could have trouble.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은 현재 미국의 집값이 12가지 거품 항목 중에 하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내부 자료를 통해 고객들에게 지금 절대 집을 사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미 큰 손들이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의 백만 장자들이 부동산 투자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부유층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다. We are at a turning point. The prices as they are, they're very high, but they can be barely justified by economic models, by the fundamentals. If prices continue to rise at the rate they've been rising in the last quarter, 10-12%, we will have a precipitous decline within a year or two. 미국 UCLA 대학의 앤더슨 연구소는 향후 수년간 주택 거래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몇 년간 주택 시장의 활황으로 주택 거래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해 곧 정체된다는 분석이다. 거래량 감소만으로도 미국 경제는 위축될 수 있다. When we talk about equities prices, stock prices, a bubble means extremely high prices that are going to drop very rapidly. But in a housing market, you don't get a sharp decline in prices. What you get is a sharp decline in transactions volumes. So the bubble is more a volume bubble than it is a price bubble. And if you're asking, are we in a situation
Mm-hmm. With a troubled housing sector in the United States, the answer is definitely yes.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건설업이나 부동산 중개업 부문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부문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여기에 주택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미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가치의 감소와 금융 부담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We've had 10 declines in housing, significant problems in the housing sector. 8 of them led to recessions. The housing market is an important stimulus for general consumer demand, and when housing markets slow down, general consumer demand slows down. It was severe when you get a house price crash, but even when you get a leveling off, as we seem to be now, it's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the economy. General consumption is now much lower. Retailers are feeling the squeeze, and that's having a general feed-through impact on slower economic growth. 미국의 경기 위축이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미국의 집값 하락은 전 세계 집값 동반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The concern is tha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ve seen the synchronized housing boom across so many nations. If that's followed by a synchronized housing crash, then it could exacerbate specific countries' impacts by having declining in demand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is then, of course, has international trade consequences, which gives us the potential for a housing crash which leads to a worldwide recession. This would be a first.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aving a coordinated downturn, that's really bad news for Asia because Asia is very dependent 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o Europe. So you lose the export markets, particularly China loses a significant fraction of its export markets, there'll be troubles in China and the rest of Asia as well. 내리에서 렌트카 회사에 근무하는 올랜도 씨는 최근에 주택 구입 열풍에서 비켜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집의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도 1년 전부터 새 집을 알아보고 다니지만 지금은 집을 살 생각이 조금도 없다. 집값이 너무도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올랜도 씨는 이 거품이 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A lot of people, you know, first buy it, you know, the governor helped them, you know, with the settle down, you know, but the problem is, you know, the mortgage will be a lot, that's the problem. You know, if any simple house, you're talking about like $500,000, you know, maybe in 3 or 5 years more, you know, the price will be down, you know what I mean? Do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인 푼쿠 씨 가족은 요즘에 집값 폭등 현상을 보는 느낌이 남다르다. 이 가족은 5년 전 IT 거품 당시 주식 투자로 한때 큰 돈을 만졌다. Well, we were really enjoying tech a lot. We were making all kinds of money in the stock market and spending it like it was going to be forever. And we would just go to Europe, we went to Greece, we went all over the place, oh, you know. My friends and I used to go to Amsterdam for the weekend. I mean, just for fun. 그러나 IT 열기는 그야말로 거품처럼 사라졌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고 푼쿠 씨는 일자리마저 잃었다. Just over 1,100 resumes to different companies. I called everyone in my phone book. I couldn't even get a single job interview. 부부는 지금이 IT 거품 붕괴 직전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다만 거품 속에 있는 사람들만 거품을 보지 못할 뿐이다. I think that it's going to be a really interesting next 12 to 24 months because the numbers are saying that things are looking a little squirrely and it sounds so much like Silicon Valley right before the bubble burst. When I hear people down here talk about real estate, it's really fascinating. 집은 사람들의 둥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잠자고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역사상 최대 집값 거품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없는 자를 울리고 결국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집값 거품. 이 거품은 언제까지 이대로 부풀어 오를 것인가? 특정 지역은 반드시 거품이 발생돼 있다. 그것도 두 기준을 볼 때 약 30% 이상 거품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순조롭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칫 상당한 그 부작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가격은 최고 4배 이상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9억 하던 거 13억이니까 4억 이상 올라버렸죠. 60% 내지 70%는 투기를 뭐 실수요자는 아닌 거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나라 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과열된 것일까? 한국 일본과 같은 거품. KBS 스페셜은 경제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의 80% 이상이 현재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으며 이 거품은 1년을 전후에 꺼질 것으로 내다봤다. 거품이 전국화되게 되고 거품의 크기가 자꾸 더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지요. 일본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일본과 같은 그런 그 정도의 부동산 버블 기분 아니다 생각할지라도 경제가 못 받쳐주면 그 이상의 충격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가 잘못되면은 일본이 10년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15년, 20년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나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가격 거품은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거품이 계속된다면 또 한 번 커다란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사회를 뒤덮은 아파트 거품 200조. 어떻게 빼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집값 폭등의 진원지 서울시 강남구. 국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도곡동 타워 팰리스는 최근 4년 동안 10억 원 정도 올랐다. 2002년에 분양을 시작한 대치동의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는 2년 만에 2배가 올라 현재 15억 원을 호가한다. 올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도곡동의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 매매가는 불과 6개월 사이 분양가의 2배 이상 뛰었다. 재건축 허가를 받은 개포 주공 아파트의 경우 17평의 매매가가 10억 2천만 원으로 전세가의 무려 10배가 넘는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도 17평짜리 1억 8천에 산 걸 3억 가니까 아예 팔아라 그랬다. 팔아버렸어. 근데 그 13억 돼버렸다. 10억 손해본 거예요. 한 5년 사이. 그 소리만 하면 아예 속상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파트값 폭등 현상은 수도권 일대에서 지방으로까지 확산됐다. 지난 6월 창원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
100평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천만 원대를 넘었다. 이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네, 지금 안 해주는데 중간에 채찍하고 돈만 간 사람들은 다 요청도 해주고 지금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청약 경쟁률은 무려 40대 1을 넘었고 청약은 단 이틀 만에 마감됐다. 청약자가 너무 많아 사상 처음으로 체육관을 빌려 추첨을 했을 만큼 그야말로 부동산 광풍을 실감케 하는 진풍경을 낳았다.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창원 시내 집값마저 따라올라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우리는 1년 뭐 중도록 장사해도 뭐 1, 2천만 원 뭐 저기 저축하기 힘들다니까. 그럼 뭐 운 좋으면 뭐 사람들 뭐 팔면 근데 파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뭐 남았다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지. 돈만 있으면 우리도 막 그런데 좀 뛰어들었으면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서울하고 입지 조건이나 모든 면이 똑같지는 않은데 CT7 이런 그 투기 세력들이 부추겨가지고 너무나 땅값이나 집값을 많이 올려놨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강남의 부동산은 개점 휴업 상태로 호가만 오락가락하고 있다. 파는 사람도 벌써 매물이 없는 거 아니까 보는데요.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을 부르고. 정부는 8월 말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특별한 대책이 없고 여지까지 얘기했던 거 그걸 좀 손질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책 나오면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국의 집값이 들썩이는 동안 각종 개발 호재를 만난 땅값도 함께 폭등했다. 행정복합도시로 확정된 충남 연기군. 현재 토지 수용을 위해 정부의 실사가 진행 중이다. 연기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땅값이 폭등했다. 토지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도 극심하다. 2년 전에 뭐 7, 8만 10, 15만 원대 같은 걸 30만 원 준다고. 보상이 터졌다면 지금 30만 원 가는 게 60만 갈지 100만 갈지 알도 못해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 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장성군. 후보지 발표 후 장성의 일부 지역 땅값은 불과 2주 만에 3배 이상 올랐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확정된 충주 역시 땅값이 두 배로 뛰었다. 건교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땅값은 총 2,176조 원으로 이는 1999년 1,232조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우리는 주거용 주택인데 주택 가격이 서울 중심부에서 강남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게 점점 이제 지방으로 땅값 택지 개발 땅값으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기반이 되는 땅값이 오르면서 아파트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땅값과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하면서 전 국토에 부동산 폭풍이 불어닥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거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런가 하면 주택 가격, 전세 가격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보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전세 가격과 투자 수요로 볼 수 있는 매매 가격의 비율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01년 이후 235%까지 그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대치동의 한 아파트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전세가는 큰 변동이 없는 데 반해
매매가만 꾸준히 오르는 결과를 나타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최근 230% 이상까지 증가를 했는데 그 수치라는 게 주택은행에서 그 통계를 낸 그 수치 중에 이래로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버블이 좀 굉장히 심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약 87%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 가격의 거품 규모는 얼마나 될까?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1999년과 2005년의 동일 규모의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해봤을 때 현재 총액은 약 200조 원이 더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품은 팽창하다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고 그것이 터져서 금융위기에 빠지고 경기 침체에 빠졌던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가격 상승기를 3년간을 지났고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격 상승기를 3년을 지났고 그 이후에 가격 상승기를 이제 지나면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안정이 되고 공급량이 충분히 입주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시기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면 이 거품은 언제 빠질 것인가? 전문가의 50% 이상이 1년을 전후에 거품이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20%에 달했다. 안 꺼질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그 버블이 계속 커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 지금 상황이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지금은 최정점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 버블이라는 게 해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 이게 버블이 안 꺼지고 계속 커갈 수도 있는 거거든. 예컨대 사람이 기대를 할 때 계속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면 그 기대라는 것은 계속 기대를 하게 되면 또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강남 못지않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이곳의 아파트 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무시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고요. 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값이 올라줘야지 외부 사람들이 삶의 개념 플러스 투기 개념으로도 이렇게 와주는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여기 분양가가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폭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곳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그래서 반값도 안 돼요. 수지 내 친구 집 거기 사는데 걔네 집도 막 집 내놓자마자 사람들이 절대같이 올려와가지고 거기도 막 천장천이 된대요. 내가 걔네 집도 가봤는데 막 산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는데 이 주변의 환경에 비해서 너무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 오른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강남 못지않게 여성분들이 좀 일꾼이 많이 좀 일어나 주셔가지고 일 좀 하시면 거기 못지않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사는데 좋은 만큼 또 집값도 사실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박탈감을 가지고 사니까.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소외감은 더하다. 하루하루를 꾸려가기도 빡빡한 이들에게 주억을 호가하는 집값은 그저 꿈 같은 얘기일 뿐이다. 평생을 벌어도 몇 배씩 뛰어오르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신장 뒤집히시죠. 우리 매달 요금 기본 요금 1900원 찍어 가지고 아파트 산다 뭐 6억이다 9억 소리 들으면 뭐 정말 막막하죠. 미치죠. 한스럽죠. 이게 아니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억걱거리고 부동산 그렇게 하면은 답답하죠. 저희들은 생활이 안 되는데. 올해로 7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조범현 씨. 그의 한 달 수입은 평균 100만 원이다. 몇 달에 수억씩 올라가는 아파트 값에 절망하고 있다. 한 달에 뭐 4,500을 버는데 저 사람들은 4,5천을 번다 이러면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경쟁심을 갖고 무슨 질투도 하고 이럴 텐데 나는 정말 한 달에 100만 원 벌기조차도 허덕이는데 저 사람들은 뭐 몇 억을 이제 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하니까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해서 생활비를 보탠다. 택시 월급만으론 한 달 월세까지 주며 살기엔 너무 빠듯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종일 일을 하지만 그는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산다는 건 꿈도 꾸기 힘들다. 이미 그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집 산다는 꿈은 제가 이제 접었죠. 이제 접었어요. 접었어요? 예, 한번 집을 샀다가 IMF 때 팔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집 산다는 희망을 아예 안 가져요. 서울 중구의 한 중견 보험회사. 올해로 회사 생활 10년 차인 안병현 씨는 두 딸을 둔 네 식구의 가장이다. 3년 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전세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다. 아직 집 장만할 길이 아마득한데 아파트 몇 채로 수억 원씩 벌어들이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안 씨는 착잡한 마음뿐이다. 강북은 둘째 문제치고 강남 쪽은 아예 우리는 그 꿈의 숫자라고 볼 수 있죠. 뭐 아파트 한 채 수십억씩 가는 그런 아파트를 월급쟁이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로또 복권이나 하나 된다면 모를까. 그는 회사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주거 환경도 깨끗하고 다니기에도 불편함이 없어 그는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사실은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택시를 타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와서 만 원 안쪽으로 떨어지는 동네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딱 만 원 떨어져요, 밤에 오면은. 방 두 개와 거실, 부엌과 욕실이 있는 35평 전세 아파트. 이 정도면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네 식구가 살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집이다. 그러나 안 씨는 요즘 집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이면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다. 한 달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월급에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빼고 나면 5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 이 돈을 모아서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안 씨는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나라의 일반 직장인들 저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급여 생활자들은 급여를 받아서 거의 저축하는 금액에 99%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이지 않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집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한 조사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흑자액 63만 원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잠실의 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60년, 타워 필리스를 구입하는 데 21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일부 계층이 부를 독식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수의 자산만이 계속 부풀려지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부동산 시장을 더 과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값 폭등 이후 자산가치의 변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타워 팰리스를 팔면 강북구의 아파트 전체를 사고도 남을 정도다. 소득의 그 불균형 정도를 얘기하는 상위 10% 대비 하위 10%인 10분의 1에서 보면 분배를 다분히 강조했던 현 정부 들어와서도 집권 초기에 13배에서 지금은 19배 정도로 오히려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 가장 큰 주범이 뭐냐 하면
특정 지역에 소위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부분에 거품을 발생시킨 이 측면이 강하지 않은 자산가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자산가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어서 가만히 앉아서 자꾸 부자가 되고, 한쪽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자꾸 이 가난해지는,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실제로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지는, 그러니까 자산의 양극화 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소득의 양극화까지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고 사회계층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는 결국 경제산업 전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빈부격차를 앉아서 벌리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그 제조업이 주 산업으로 갖고 있는 데는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오르고 난 후유증이 꼭 임금 인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조업 경쟁이 점점 없어지고 고용 여력이 떨어지겠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자체가 또 어떤 문제? 국민의 어떤 그 정신에도 문제를 악영향을 미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 생각 없어지거든요. 근로 의욕은 떨어지겠죠.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갖고 있다가 올리는 사람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사행심으로 흐르게 되고 건전한 무슨 그 근로 의욕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고, 그게 다 국가 경쟁력입니다. 1980년대 말 일본도 우리와 같이 부동산 폭등을 경험했다. 당시 일본은 도쿄 중심가의 땅값부터 오르기 시작해 순식간에 교외 전역으로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元々地価高騰したきっかけは東京の高度商業地がきっかけですが、その後ですね、郊外にの住宅、例えば著名な住宅地の価格が上がっていくと、それから都内のマンションの価格が上がっていくという現象が生じたわけです。도쿄 인근 지바현의 한 뉴타운. 이곳은 90년대 초 분양 당시 한 달 만에 가격이 폭락해 집을 샀던 사람 대부분이 파산 직전의 위기를 맞았다. 현재 집값은 분양가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다. 당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집값이 너무 떨어져 팔 수조차 없게 됐다. それは今だって悔しいですよね。7000万で買ったのが何よりも一挙にね、1ヶ月足らずの間に値下げされたわけだから。だから当初入った人だってみんな頭にきてるんですよ。ほとんどの人が反対したでしょうからね。バナナのね、叩き入れて違うからね。資産だからやっぱりそれで、それによって今度資産価値はみんな下がるから、今度売ろうとするときはそれ以下じゃないと売れないわけでしょ。だから7000万が8掛けになれば5600万か。 부동산 폭락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스즈키 씨. 한때 이 자리에서 양장점이 딸린 고급 주택에 살던 그는 1990년 건물을 팔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한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결국 그는 재산 전부를 잃었다. 借り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わけなんですが、その結果が今みたいな破産というね、大変悲惨な状況になったわけですから、それこそエレベーターに上がってまた突き落とされたっていうような、そんなイメージですよね。 아직도 우리 돈 30억 원의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스즈키 씨. 그는 현재 친구네 집에서 청소를 해주며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다. 안나 작은 옷가게가 16억 원의 버블에 売れたわけですよね. それが今度は銀行からさらに5億円 借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借りて、それで不動産を買いなさいということ、まあ提案融資なんですけども。
そういうことで、名古屋と新潟と所沢に合計で12億円の資金を投入して、まあ不動産を買ったわけなんですが、それがまあことごとく下落しまして、まあ結局まあゼロに近い状況ですか。 스즈키 씨는 한때 고질라, 울트라맨 등 유명 영화의 미술 감독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꺼지면서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정신적인이네. 대단한 압박감っていうんですかね. 그리고 불안해졌다리. 그리고 なんていうんですか? 恐怖感とかね. 그리고 뭔가 미래가 ちょっとわからないとか. 그리고 우리의 妻がね、これまだこれから今うつ病になったりね、その他いろんな病気が出てきま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すごく 1980년대 말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많은 기업과 가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러나 결국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도산의 위험에 직면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었고 거품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됐다. 120%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던 은행의 잘못된 대출 관행이 빚은 결과였다. 부동산 거품 현상이 심화되자 일본의 정책 당국은 금리 인상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기업과 가게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거품이 심했던 만큼 거품 붕괴의 충격도 컸다. 하루아침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당시 일본에는 실업자와 자살자가 속출했고 일본 경기도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졌다. 무분별하게 대출을 남발했던 은행도 도산의 위기를 겪었다. 당시 은행의 대출 빚으로 파산한 사람만도 100만 명에 이른다. とにかく何でも構わない. 不動産あればさえあれば何でも貸すという貸し方をしたんですね。だから当然年収が300万の人に3億なんて貸せば返せなくなるっていうのは誰が考えてもわかりそうなもんなんですけども、あの頃はそんなことは全然誰も関心向けてなくて、不動産さえあればいくらでも貸すっていうことで年収の100倍も貸すなんていうのはすごく横行したんです。 우리나라도 주택담보 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경쟁도 치열해졌다. 제2, 제3 금융권까지 가세해 일반인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졌다.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 시세의 80% 이상까지도 어렵지 않게 대출받을 수 있다. 2001년 말 85조에 불과했던 주택담보 대출은 현재 180조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부동산을 위주로 한 은행의 가계대출 비율은 기업대출 비율을 넘어섰다. 올 6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총대출은 지금 572조 원입니다. 그중에 가계대출 잔액이 290조 원이고 기업대출 잔액이 267조입니다. 즉 가계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로서 기업대출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9월 이후에 발생한 현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기업들이 실물 투자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 자금들이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기업대출보다 더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대출을 늘리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80년대 말 일본과 현재 우리의 상황에 일정 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 거품 붕괴 시기였던 1980년대 말, 일본의 주택 보급률은 111%에 달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100%를 넘어섰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처럼 80년대 중반 도쿄 중심부의 집값 상승률도 7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최근 우리나라가 은행에서의 가계대출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일본에서도 통화량이 많을수록 민간대출의 비율이 함께 높았다. 우리가 일본처럼 거품 붕괴로 인한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전문가들의 견해는 50대 50으로 나뉘었다. 일본의 기업들이 토지를 그동안 토지 신화를 믿고 무조건 사모으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부터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팔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일본 기업들은 주택의 토지의 순 수요자에서 순 매도자로 단숨에 전락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 토지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데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의 순 수요자인 가구가 어느 순간에 공급자로 돌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해야만 그게 이제 버블이 되고 그러면서 꺼지면서 이제 그 자기 증폭적인 기대가 하락할 거라는 기대가 계속 하락하면 생기면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건데 아직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본처럼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 최근 발표된 한 연구소의 보고서. 한국과 일본, 양국 부동산 거품의 시작이 가계와 기업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그 형성 배경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거품이 붕괴된다면 가계들이 파산하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아마 그 충격이 아마 일본의 충격보다는 적지만 우리는 기업에서 온 연유가 아니고 가계에서 시작된 이게 버블 붕괴 현상이 되니까 아마 그 절대적인 버블 규모는 적지만 아마 그 충격은 상당히 될 것이다. 건설업체 도산하는 것 역시 외환위기 때처럼 도산이 될 거고 이 융자 받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위기처럼 소비를 줄이고 빚 갚느라고 이렇게 되면은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가 합친 정도로 적어도 민간 소비는 와 건설 투자는 굉장히 나빠지지 않겠느냐. 부동산만큼은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참여정부. 그러나 정부 의지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참여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무려 30여 개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양도세 강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실거래가 기준의 세제 개편 등의 정책이었다. 대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주택이라 일반 주택은 그 통합 평가하고 통합 과세를 하고 있는데 상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합 평가. 자주의 투기 지역 내 신규 아파트 담보 대출 취급 건수를 이례로 제한하도록 지도할 정부의 정책도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같이 검토가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건설 경기 활성화와 국토 개발 등의 이유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부동산으로 물려들었다. 또
IMF 이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오면서 시중에 놔두는 부동자금만도 400조 원에 달했다. 투자할 곳이 없던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조차 퇴색되자 시중의 돈들이 부동산으로 모였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넘쳐 흐른다든지 또는 그 어떤 부분의 수익성이 특별히 높다고 하는 전망이 시장에 이렇게 파급이 된다든지 이러면 누구라도 투기적 가수요 그 투기적으로 그 투기 행위를 하려고 하는 투기적 가수요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과 투기 억제라는 두 가지 노선으로 혼란한 틈을 타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75만 3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다주택 보유자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4주택 이상 보유자 212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투기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한 젊은이의 경우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뚜렷한 직업도 없으나 추정 시가 총 58억 원에 해당되는 집 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25살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일정한 뭐 자기가 수입원이 될 만한 직업은 이때까지 직업은 저 수입원이 될 만한 직업은 없는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소지로 등록된 집은 재개발이 예정된 강남의 13평짜리 시형 아파트.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주소지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는 누구 소유도 아니에요. 저 옛날에 그 가등기 매매야 가등기 돼 있을 때 네. 주소지를 이쪽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같은 단지의 또 다른 아파트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였다. 얼마에 얼마 있습니까? 이쪽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많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 집도 예 많이 있어요. 이 집도 그런가요? 뭐 한 채씩 다 뭐 가지고 있는 분들 다.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한 뭐 예, 한 두 채씩 다 한 서너 채씩 이자까지. 예. 이쪽으로는 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가 사들인 이 낡은 13평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무려 5억 원이 넘는다. 이는 전세가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금 13평도 뭐 5억 2천. 그렇다고 나도 놀랐어요. 나도. 그거 많이는 어디다 할 수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여기 5억이라는 억자가 이렇게 여기서는 보통으로 나오는데 말이 쉽지 억이 함부로 나와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아파트를 8채나 구입할 수 있었을까? 2001년 1억 6천여만 원을 융자받아 2억 2천만 원짜리 13평 아파트를 구입하고 같은 해 11월 시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융자받아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또 한 채 구입했다. 한 달 후 역시 시가보다 더 많은 액수를 융자받아 13평 아파트 한 채를 또 늘렸다. 이런 식으로 융자를 받아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그는 총 9채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 중 한 채만을 처분했다. 아파트 8채, 구입자금 36억 원 중 융자금 32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그가 들인 원금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어떻게 25살의 젊은이 혼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국세청에 임대소득으로 한 것이 700만 원 정도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주택 임대사업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받고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세원 신고한 건가요? 예, 구청에서 받은 자료. 그건 가서 신고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임대 수입으로 이 임대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자분도 갚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출이 됐나 하는 게 되게 궁금한 점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느 정도 네. 범주 안에 들어왔으리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이제 더 이상 진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처음 구입한 지 3년 만에 27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팔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정하게 양도 차익을 신고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이제 아들한테 어떻게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사실 좀 조사를 할 겁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대량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기 행태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한 건설업자의 경우 부인과 자녀 명의로 기업 자금을 탈루해 아파트 총 13채를 구입하고 5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한 무속인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134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사들였다.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십 채의 집을 구입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을 더욱 높여왔던 것이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 현상을 보였던 원인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투기적 가수요들이 일부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매집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렇게 많은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집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1,800만 원짜리 승용차 한 대의 1년 보유세가 57만 원인데 반해 강남의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의 보유세는 81만 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10분의 1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과표가 낮기 때문에 실제는 15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100원을 낸다면 우리는 15원 정도를 내는 그런 정도로 세율이 낮다. 그러니까 세율이 낮으니까 부동산 관련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는. 이제 내려가시면 정부에서는 지난 5월 4일 아파트 보유세를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대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12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을 안심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2017년 돼야 1% 정도로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12년인데 12년 동안 안심하라. 세금 많이 안 올릴 테니까.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일가구 1주택자인 대다수 서민들에게 급속한 보유세 강화는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일가구 1주택자들을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에 한해서는 여러 채를 보유하는 만큼의 무거운 세율을 신속히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데 한꺼번에 가는 건 뭐하지만은 일가구 다주택 소유자는 한꺼번에 가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하려고 한 얘기가 꼭 새로 지어서 내놔야 공급이 아니라 기존 다주택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내와도 그것도 훌륭한 공급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나오면 거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까 봐 문제인 것이지 꺼지게 할 거를 작정하고 하면 뭐 하루아침에 꺼지게 할 수가 있어요. 분양가 자유화 이후 지나치게 부풀려진 분양가 거품도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에서는 신도시 지역 신규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다. 택지비 158만 원, 건축비 240만 원, 광고비 등을 포함한 한 아파트의 평당 분양 원가는 438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780만 원이었다. 무려 44%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전 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책정해 분양가 부풀리기라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최근 여론의 비판이 일자 100평형 모델의 평당 분양가를 500만 원 줄였다. 집값 5억 원이 고무줄처럼 단숨에 올라갔다 내려간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건설업체의 분양 승인을 관할하는 구청을 찾아가 분양 신청 내역을 확인해봤다. 취하했기 때문에 큰 적이는 없는데. 지난달 초 구청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의 평당 분양가가 3,478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신청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 통념에 비춰봐서 좀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예? 그런 그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운할 의사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의도를 이제 자꾸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이걸 낮춰라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낮춰라 이런 건 아니에요. 최근 고무줄 분양가 논란이 일자 이 건설업체는 이번 동시분양 참가를 포기했다. 하지만 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한다. 분양승인 신청한다는 거를 우리가 뭐 안 올릴 수도 없잖아요. 접수되는 거를. 그러니까 구청 쪽으로서는 법률적으로나 어떤 뭐 가정 절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습니다. 지금 분양가 자율화 된 예, 이후부터 그렇게 된다고 평당 3,478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측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업체에 분양가 내역을 요청했지만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분양 원가를 최대한 높이 잡아도 1,5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거기가 지금 현재 뭐 평당 뭐 한 3,400만 한 30몇 억 나온다는 얘긴데.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나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이쪽에 이 주상복합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문은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한 달 만에 무려 11%나 올려놓았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실 이 주상복합 같은 데는 보니까 분양가 자율화를 해놓으니까 그냥 거기 따라 올라가는 거고 막 그리고 이런 게 올라가니까 이제 기존 아파트들도 그냥 또 올리는 거야 그냥. 여기 얼마인데 내 우리 아파트 왜 그 정도 못 받냐. 그리고 같이 또 올르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분양가 자율화가 하여튼 그 이게 지금 이제 가격 끌어올린 제일 원흉이고. 지난 199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타워필리스의 분양가 914만 원을 시작으로 2002년 말 잠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서는 평당 1000만 원을 넘었으며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는 올 7월 급기야 평당 3,400만 원까지 올랐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두 배로 급등했다.
2009년 이전만 해도 분양가가 규제될 당시에는 주택이 대규모 공급되는 것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한 것인데 그 가장 주요 원인이 신규 공급되는 그런 양질의 아파트가 주변지역보다 저렴한 7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됐다는 거죠. 소비자들한테는 계속해서 그런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니까 그것이 주거 안정에도 효과를 가져온 반면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양가 자유화 이후에는 분양가가 고무줄 분양가가 되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의 분양가가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분양가 자유라는 지난 99년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20년 가까이 건설회사의 대표로 일했던 김양수 의원. 그는 분양가 자유화로 이득을 얻는 건설사는 몇몇 기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급품가 너무 오르니까 갑자기 막 그 공급이 많아지고 인력 난이도가 되고 인건비 뛰죠. 자재비 뛰고 하니까 건전하게 진 사람들은 타격을 다 받았어요. 거꾸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들 지금 부각이 안 됐고 오히려 그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그 어떤 그 특혜적 그 분양가 자유화에 의한 그 거품 그게 너무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그런 어려 그 부당한 이득을 제거하는 지금 그런 시장으로 가자는 거지 업계를 다 뭐 같이 골병들이자는 건 아니죠. 김 의원은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강남발 부동산 폭등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역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공개를 통해 가지고 그 소비자도 알 건 알아야 되고 또 이 업체 간의 어떤 원가가 공개됨을 해가 업체 간에 경쟁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에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가 공개됨을 해가 주변 시장 가격, 기존 완성주택의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교 때문에 그 강남 집값인데 강남 집값의 적정 가격이 어디냐, 얼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알아지겠죠.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이 저는 매개라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개가 원가 공개 필요하다는 거고요. 강남 집값만은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판교라는 신도시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강남 대체지 공급의 방안으로 제시된 판교는 현재 분양이 연기된 상태다. 판교의 예상 분양가가 1,500만 원을 호가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값만 엄청나게 올라갔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판교의 영향으로 올 5개월 사이 분당, 용인 등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11조 원, 강남 지역은 23조 원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의 그 50평짜리 아파트를 지면 건축비를 평당 400만 원으로 줘도 2억이고 땅값까지 포함하면 3억도 안 됩니다. 3억도 안 되는 아파트가 팔려 나가기 시작하면 6개월 안에 10억, 12억짜리 아파트가 돼요. 그것이 지금 그 판교 위가의 위치, 판교라는 곳이 그런 일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투기를 조장하고 온 국민이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당첨되기를 바라고. 개발 이익에 대한 아무런 환수 장치도 없이 민영 개발 방식을 선택한 판교에는 향후 기대 수익을 노리는 투기꾼과 민간 건설업체가 모여들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판교 아파트의 가치는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다. 허공주공이 예를 들면 판교 지역의 토지를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수용할 때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넘길 때는 상당히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민간업자가 또 그걸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또 분양할 때는 또 그 땅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토공주공이야 공급이 공기업이니까 예를 들면 그걸 환수해서 공적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되지만 그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이 땅값 차액, 엄청난 땅값 차액을 누리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발 정책, 투기꾼들의 난립, 건설사의 폭리로 인한 분양가 폭등, 이 모든 폐해가 만나 빚어낸 결과물이 바로 판교다.
한교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공공 임대 주택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 해 주택 공급량의 절반이 공공 임대 주택이다. 파리 중심가에도 공공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 특히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까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수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Il a 17 ans, il est passionné d'ordinateur. Si les ressources rentrent en ligne de compte, parce que si vos ressources ne permettent pas de payer un loyer, bon, normalement, ça doit, vous devez gagner 4 fois votre loyer. Donc les immeubles de l'OPAC, les immeubles sociaux de l'OPAC. Paris와 파리 외곽에 공공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공공주택 운영기관은 한 해 1,500채 정도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앞으로 공급을 계속 더 늘려갈 계획이다. Il y a une très forte volonté politique de Paris de voir la part du logement social à Paris augmenter. Ce qu'il y a, c'est que l'écart entre le nombre de logements sociaux et le nombre de logements à Paris est très grand, et donc au rythme de 3 ou 4 000 logements sociaux par an, la progression est lente. Mais la volonté est très forte de voir progresser cette part de logements sociaux dans la capitale.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주택은 공공재라는 인식이다. 한정된 재화 안에서 누구에게나 주거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프랑스 공공주택의 철학이다. Le logement est considéré en France comme étant, j'allais dire, une des choses essentielles à la vie. Et donc la puissance publique doit rester responsable du logement des habitants.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비율을 보면 선진국 대부분이 20%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2.5%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투기꾼의 투기 이익과 건설사의 개발 이익 추구회장으로 변질됐다. 제한된 토지 위에 지어지는 제한된 재화인 주택.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이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 이익이라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개발 이익이 사익이 돼서 사유재산화되는 것은 이거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야말로 사유재산제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이 없음으로 해서 직장도 얻지 못하고 경기는 계속 침체하고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어떤 주택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후손들이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갔어야 되겠느냐.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폭등을 경험했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아파트 가격 거품. 이 악성 거품을 제때 빼주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빈부 거품에 꺼져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거품은 꺼지면 국민 경제를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는 외환위기 이상으로 외환위기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품을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서서히 빼주는 것 또는 추가적으로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아파트 거품 200조.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 개편,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 거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이 아파트 거품을 빼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부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